마이클 잭슨이 직접 선정한 세계 최고의 연주자와 음악인들로 구성된 밴드와 함께한 원래 최고의 공연이었죠. 팬이었기 때문에요. 아, 네. 원래. 네. 그래서 CD가, DVD가 이렇게 다 있어요. 아, DVD도 다 있어요? 네, 다 있어요. 되게 고인이 되셨을 때 되게 가슴 아파했었어요. 근데 또 이렇게 좋은 길을 또 주셨을 때 그분이 되게 한동안 멍했어요. 그동안 마이클 잭슨의 팬이었다는 유노. 그래서 추모 무대에 서기가 더 부담이 됐다는데요. 그 우려와는 달리 정말 멋진 공연을 보여줬습니다. 그 멋진 공연 잠시 감상해 보실까요? 아, 진짜 대단하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파워풀한 모습도 보여주셨고요. 막 즐겼으면 좋겠다라고 많이 표현해 주시더라고요. 보통들 이제 다른 이제 뮤지션 분들도 같이 이렇게 쓰다 보면 이렇게 고인 마이클 잭슨 분의 되게 곡이 되게 키도 높고 되게 힘든 곡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부담을 많이 갖고 되게 많이 따라하려고 하는데 윤호야 너의 모습을 보여주면 될 것 같다. 네가 우리들한테 보냈던 영상을 봤는데 그 정도의 포스가 나와주면 문제 없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믿음을 주셔가지고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건데 네? 사람들이 이제 알았네. 그러게요. 늘 은지 씨에게 뭐 좋은 맛보기 같은 뭔 말씀? 아무튼 누나 와서 재밌게 즐기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저도 따라와야 되겠네요. 네? 아, 왜요? 저는 오지 말까요? 아니요. 오시면 좋죠. 네. 아, 네. 왕비 옷 입고 오겠습니다. 세계적인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을 추모하기 위한 한미합작 프로젝트 공연. 이 멋진 공연은 내일까지 펼쳐진다고 하네요. 내일도 역시 멋진 공연 기대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또 좋은 기회로 여러분들께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기분 좋게 생각하고요. 네, 앞으로도 여러 방면에서 여러 모습 또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요. 항상 제가 말한 거지만 앞으로도 많은 사람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 24일 수많은 취재진들이 모인 가운데 KBS 새 수목 드라마 신데렐라 언니의 제작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롤모델을 정했던 건 아닌데요. 저는 저처럼 하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안티로 돌려일으키는 애교를 보여드릴 것 같은데요. 바로 애교 들어갑니다. 대견아. 동화를 현대극으로 재해석한 드라마 신데렐라 언니는요. 신데렐라의 집에 들어온 계모의 딸 은조가 동생이 된 효선을 보며 스스로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내용을 담아낸다고 합니다. 가까이 다가오지 마. 다 죽여버릴 테니까! 벌써부터 기대되는 드라마 신데렐라 언니의 주인공 네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데렐라 언니는 있으신데 구두는 그럼 어디 놓고 오셨나요? 유리구두? 자, 갑작스러운 첫 질문에 유리구두 여기 있어요. 센스 만점 사우씨 정말 반짝반짝합니다. 미리 또 준비를 하셨군요. 네. 네. 그러면 신데렐라에도 또 백마탄 왕자님이 나오시잖아요. 왕자님이 어느 분이세요? 왕자님은 저기 정명령이 왕자님이시고요. 네, 그럼. 저는 옆에서 약간 도와주는 할머니인 거죠? 마녀 할머니인 거죠? 네. 어때요? 누나 이렇게 좀 까칠한 모습 이런 거 좀 본 적 있으세요? 뭐 까칠한 모습은 아니고요. 그냥 가끔씩 이제 누나가 그냥 뭐 연기 잘해야 돼? 뭐 약간 이렇게 무섭게 충고할 때. 태견이 담당. 진짜요? 무서워요. 아니, 부기반장이 사실 제일 연장자가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이제 막 막내를 탈출한지라 새로운 막내에게 연기 못하면 죽을 줄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서워요. 다음에 지각하고 끝나. 네, 그래서 신데렐라 언니 촬영장을 찾았습니다. 신데렐라 언니를 통해 첫 연기 도전에 나선 옥태견 씨. 연기 지도도 받고요. 그 모습을 문근 역시 꼼꼼하게 스캔하고 있는데요. 공기반장 맞습니다. 추격신이 있었대요. 근데 달리기 솜씨가 굉장하시다고 들었어요. 그냥 제가? 예, 예. 예, 잘 달리더라고요. 그냥 보통 이렇게 달리잖아요. 예, 여자들 보통 이렇게 달리잖아요. 이렇게 달리는데 네. 이러고 달리는 거예요. 좀 깜짝 놀랐어요. 선수처럼? 예. 멈추지 않을 거다. 절대 가지 않을 거다. 정말 육상 선수처럼 발 빠른 문근영 씨. 과연 힘차게 달리는 근영 씨를 따라잡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업어치기 한판. 수잔 씨가 선생님들 다 계신 첫 리딩 회식 자리에 왔는데요. 또 그냥 좋아하려고? 아니, 자크를 오늘 열린 채로 안녕하세요, 어떻게 있냐?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예. 그 쪽으로 좀 일관성 있으시고 네. 선배로서 한 마디 좀 그런 거 좀 분기 좀 잡아주세요. 풍기문란죄잖아요, 풍기문란죄. 이때 문근영 씨의 한 마디 해주세요, 선배님이. 훨씬 차려. 근데 그때 네. 이미숙 선배님, 뭐 다른 선배님 다 계셨는데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나 내 쪽 좀 봐라 이러면서. 자, 천장용 씨의 폭로 계속해서 이어졌는데요. 네. 그렇게 매겨요 사람을. 그러면 아니, 잠깐만요. 저번에 회식 자리에서. 네. 아니 왜 폭로를 막히는 거예요? 와인 잔 있잖아요. 와인 잔 있다고. 예를 들어 이런 자. 자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난 천장용 씨 뭘 하나 했더니 이런 잔을 어디선가 와인 잔을 구해왔어요. 이런 잔에다가 이걸로 덮었어요. 이 정도만 한데 소주 한 병 그냥 따라주는 거예요. 마시라고. 홍초를 또 따라주는 거예요. 원샷 하나 딱 주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그 분위기가 안 마시면 안 감독님, 작가 선생님 뿐더러 다 있었어요. 스텝, 뭐 신데렐라 언니 팀 전체가. 네. 근데 저한테 이걸 꼭 마셔야 된다는 거. 이거 안 마시면 이 신데렐라 언니 망한다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네. 마셔야 되는 분위기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그걸 일단 마셨죠. 마시고 나서 오기가 발동을 해서 서우 씨한테 드렸어요. 그걸 또 주셨어요. 미스터 펀드. 그랬더니 또 마시고 나서 저한테 또 주는 거예요 두 잔째를. 또 마셨죠. 마셨는데 제가 여기서 또 주면 좀 그래 보이잖아요. 남자가 좀 쪼잔해 보이고. 이미 쪼잔해 보여요. 마무리는 이제 성실히 폭로한다는 것이 꼬만 남자가 되어버린 천장맨 씨. 수습 불가입니다. 신데렐라란 그걸로 사행시를 한번 지어볼까 봐요. 신데렐라 언니? 뭐야? 뭐야 나 쉽게 했어. 예. 대? 대박나게 도와주실 거죠? 어렵다. 네.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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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
get so scared when I think. 평상시 그녀는 참 소탈합니다. 그러나 촬영만 들어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 프로가 됩니다. 어 이거 이게 예쁘다. 이거 어 좀 전에 좀 전 좀 전. 이거 예쁘다. 어. 역시 노자랑 죽지 않아. 세상이 더 예쁘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아름다운 그녀. 아니, 저는 항상 첫 컷 들어가기 전에 항상 떨려요. 막 못할 것 같고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막 이렇게 굉장히 그래요. 20년 하셨는데 아직도 그러세요? 20년까지는 안 했거든요. 당대 최고의 청춘 스타로 CF의 여왕으로 불렸던 그녀. 그렇지만 촬영 전엔 긴장이 된다고 합니다. 연애가 준 게 안방만임이기도 했죠. 왜 이래? 좋아하는 인연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키가 크셨어요? 뭘 왜 이렇게 크셔서 네가 작아진 거죠. 오늘 아무튼 멋진 인터뷰 오늘 차분한 겁니다. 멀리까지 와주세요. 약간 아, 뭐 참 듣기 좋은 말이긴 한데 왠지 약간 쑥스러운 느낌도 있는 단어예요. 여배우.